안녕하세요. 프라임엑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이마나 손등 아니면 발에 찔렸을 경우 봉합수술을 요즘에 많이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실손에선 당연히 병원비 보상이 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수술비 보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궁금증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험생활 12년,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봉합수술에서 보상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수술비 보상이 될까? 저도 현지에서 일하면서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보험금 청구를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약관에 보시면은 저희한테 참교육을 시키듯이, 아니, FC님, 이거는 절단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건 당연히 봉합수술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이런 사례가 많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사로부터 상해 수술비에서 지급을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또 판결까지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질병이 아니고 상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마가 찔렸을 경우 봉합 시술을 뭐 한두 방을 꿰매든 뭐 여러 번 꿰매든 간에 상해 수술비에서 지급을 해주라는 이제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듣고 놓쳤던 부분을 보험금 청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그전에 동영상에서 많이 눈에 찍었다시피 절대, 절단, 등입니다. 등. 등에 조작을 가하는 겁니다. 이 등은 시술이나 레이저나 뭐 냉동치료나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굳이 메스나 절단, 절제가 아니더라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관의 제44조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약관의 해석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는 시대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번,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합니다. 유리하게끔 해석합니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3번,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1, 2, 3번 내용은 뭐냐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약관에 정확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끔 해석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해 수술비 특약이 지금 현재 보험료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보험금 지급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요즘에 상해 수술비 50만 원, 100만 원, 2, 300만 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 수술비 특약은 그렇게 보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을 많이 가입해 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군유증까지 완전히 도려내거나 절제, 절단, 변혈 절제도 해야지만 보험금이 지급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굳이 변형 절제도까지, 밑에까지 군유증까지 절단, 절제가 아닌 큰 봉합술, 단순한 봉합술을 해도 보험금 지급을 해주라고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봉합술도 보험금 지급이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요. 그 나중에 민원을 거나 클레임을 걸면 그래 마지못해서 우리가 일회성으로 한번 해주겠다, 일회성으로 동의를 하면 사인해줘라, 그래서 팩스를 보내라, 그럼 보험금 지급을 해주겠다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금융감독에서도 해주라는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보험금 지급을 계속 지급을 해준다고 보험사가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보험금도 당연하게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 봉합술도 변형 절제술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상해 수술비에서 보험금 지급이 된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아했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